하나, 둘, 셋. 그러고 싶은데 최대한 팬분들한테 좋은 모습 보여주려고 몇 살까지. 올 추석에는 약간 집돌이 한 사람이 좀 있었는데 원래는 집에 잘 때 빼고는 거의 잘 안 들어가. 산책을 하든지 단물을 치다든지 올링을 치다든지 활동적인 스타일인 것 같아요. 어렸을 때는 거짓말을 많이 했었는데 나이 들면서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번 거짓말 할 때 티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. 이거는 비밀이에요. 정말 배고프네요. 잠이 중요하죠. 아무튼 눈물이 많지는 않아요. 저는 최근에는 회사에서 폭행 촬영이라고 해가지고 원호가 헬멧 있게 팬분들 만나가지고 카메라 앞에서 막 사랑한다, 뭐 건강해라, 영원히 함께하겠다, 괴롭히면 다 우리가 해줄게 막 이런 얘기들 하는데 간만에 좀 그런 영상을 봐가지고 살짝 티는 절대 안 났었는데 룩커브만 하긴 했는데 엄청 혼자 가본 적 없고요. 혼자 영화관에 갔으면 같이 노래방은 혼자 노래방 가는 거 상상을 안 해보긴 했는데 그리고 임창정 선배님 소주 한 잔 여보세요 나야. 예? 수고하셨습니다.